일단, 네, 오늘,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정도 지금, 휴강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 거는 아직 보강을 안 했는데, 요거는 제가 이번 주 안에 보강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저번 주에, 그러니까 바로 저번 주에는 저희 이제 CN 아키텍처, 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저희가 이 강의는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뭐 오늘 강의 들으시고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8강을 이후로 이제 CN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N이라는 게 뭔지는 알았는데, CNN을 정말로 이제 사용해서 이제 성공을 거뒀던 알고리즘들 몇 개를 한번 케이스 스터디로 보려고 했고, 그 중에 알렉스넷, VGNet, 레스넷에 대해서 네, 저번 시간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거 지금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는 2011년도까지 그 SVM을 사용한 기존 핸드크래프트 피처와 SVM을 사용한 방법들이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성공을 거뒀던 거에 반해 이제 2012년을 기점으로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퍼스트 CNN 베이스 위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점으로 많은 CNN 베이스드 기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렉스넷 아키텍처를 다음과 같이 봤죠. 컨볼루션, 렐류, 맥스플링, 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그다음에 플링 레이어, 플링, 컴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이게 이제 논문에 있는 그림인데,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어떤 인풋 영상에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어떠한 이러한 컨볼루션들을 통해서 아웃풋이 제너레이션 되고, 얘가 어떠한 서비퀀스한 컨볼루션들을 통과해서 마지막 우리가 원하고자 아웃풋까지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풋 영상이 224x224x3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아웃풋은 1000x1의 벡터로 나오길 바라는 거고, 이때 1000x1이 어떤 이미지의 클래스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학습도 할수 있고, 뭐 로스를 넣어서 클래스피케이션까지 하면 되고,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요 각각의 이 커널들의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렉스넷의 첫 번째 레이어부터 구체적으로 봤는데, 227x227x3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96x11x3 필터가 스트라이드 4를 거쳐서 아웃풋 볼륨 사이즈가 55x56이 나오도록 컴보 1이 세팅이 되는데, 이때 넘버로 파라미터, 즉이 컨볼루션에 구성하는 변수의 개수가 넘버로 파라미터가 될 텐데, 그게 바로 이제 96x11x11x3으로 결정이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가 이제 플링 레이어였는데, 플링 레이어는 우리가 그전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해보면 왜 쓴다고 했죠? 사실 플링 레이어를 쓴 이유는 딱히 없어요. 플링 레이어를 쓴 이유는 정말로 그냥 스페셜 레졸루션을 줄여서 파라미터를 줄여주기 위함이 사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55x55x96을 27x27x96으로 줄여서 우리가 사용되는 메모리를 줄이고자 함인데, 그때 조금 더 정보의 손실, 즉 어떤 피처 맵에 있는 어떤 인포메이션의 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윈도우 안에서 어떤 대표값, 민 또는 맥스 값으로 풀링을 한다고 했죠. 어쨌든 이 풀링 레이어는 더 이상 그래서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없고, 단순히 어떤 인풋 정보를 아웃풋으로 보내주는 역할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풋 27x27x3 이미지가 컴브와 풀링을 통과하면서 쭉쭉쭉 줄어들고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 얘기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는 좀 재미있었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이렇게 네트워크 그림을,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때 당시에, 2012년도에 당시에는 GPU의 성능이 뭐 3기가밖에 사실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어서, 사실 요 네트워크 하나도 이렇게 GPU 두 개에 나눠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표현됐었던 거고,
현재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없어요. 현재는 뭐 요즘에 나온 GTX 뭐3090 이런 거는 뭐 24기가까지 사실 커버가 되고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최근 이제 나오는 제품들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좀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네트워크들은 더 이상 저렇게 스플릿이나 어떠한 액셀러레이션에 대한 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엄청 중요한 이슈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네트워크를 분리해서 학습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뭐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구성이 돼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1000x1의 아웃풋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알렉스넷이었고, 알렉스넷이 매우 큰 성공을 거두죠. 2012년에. 그래서 이제 이걸 기점으로 많은 배리언트들이 나오는데, 2013년도에 알렉스넷을 임프로브한 방법이 나오고, 이제 이걸 기점으로 사람들이 고민을 시작하죠. 그래서 딥퍼 네트워크가 배러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레이어를 늘리면 늘릴수록 잘 된다. 우리가 파라미터를 늘리면 잘 된다. 라는 게 이제는 이제 이때 기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발견한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늘릴 수가 있느냐? 레이어를 기존의 알렉스넷 8개에서 더 늘려보면 어떻게 될까? 19개까지 늘려서 성공을 거둔 이제 방법이 VGG라는 구조였습니다. VGG 구조의 기본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필터를 스몰러하게 만들고 조금 더 디퍼한 네트워크로 만들자라는 게 컨셉이었고, 어떤 11x11, 5x5와 같은 컨볼루션을 모두 다 3x3과 같은 스몰러한 필터들의 조합으로 바꿔냅니다. 그럼으로써 이 네트워크의 깊이를 깊게 한 거고요. 이게 왜더 좋냐? 3x3을 3개를 한게 사실은 7x7 하나 한 거랑 리셋 필드 관점은 똑같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생각해보면. 근데 얘네들은 논리니어 레이어가 세 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논리니어 펑션들을 잘 디자인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였고, 실제로도, 네, 여기서 나왔네요. 실제로도 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훨씬 더 나은 논리니어티를 맵핑 펑션에다 넣을 수 있게 됐다. 즉, 좀더 깊은 레이어를 가지고 우리는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 VGG 네트워크의 시발점이었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알렉스넷 구조는 2012년도에 딥러닝을 발달하게 한 시초가 된 페이퍼라는 데서 매우 큰 의미가 있지만, 사실 현존하는 이제 만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거의 다 VGG 또는 레스넷을 이제 백본 네트워크로 놓고 많은 태스크들을 푸는데, 어쨌든 VGG가 아직까지도 2014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네트워크들에서 백본 네트워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된다라는 거였죠. 물론 한계는 있어요. 한계는 명확한데, 이렇게 메모리와 파라미터들을 보면, 일단 메모리와 파라미터 너무 많이 먹어요. 그 이유가 메모리는 어떤 얼리 레이어에서 풀링을 없이 그냥 저렇게 컨볼루션을 했기 때문에 224x224x64의 메모리가 이니셜에 계속 필요하고, 또 FC 레이어가 사실 뭐 앞에는 3x3x512 정도인데 7x7x512x4096이니까 사실 엄청나게 큰 커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널을 저장하는 파라미터가 너무 커서 사실 파라미터와 메모리가 많이 필요했다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어찌됐든 큰 성공을 거뒀고, 이러한 파라미터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고민에서 뭐 구글랩도 나오고 뭐 많은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얼만큼 네트워크의 깊이를 늘릴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을 사람들이 시작합니다. 자, 8개 레이어가 잘 됐는데 19개가 잘 됐으면 우린 과연 이걸 100개, 뭐 200개로 늘리면 더잘 되지 않을까? 우리의 GPU와 우리의 하드웨어와 우리의 데이터량은 더더더 증가할 테니까 그에 맞게 네트워크만 더 깊게 만들어서 훨씬 더 복잡한 머핑 펑션을 만들면 더 나은 성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하고, 2014년을 기준으로 많은 고민들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실패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이 레스넷이라는 페이퍼가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레볼루션 오브 뎁스, 그러니까 2015년도가 이제 레볼루션 오브 뎁스인데, 네트워크의 깊이를
기존에 몇십 개에서 이제 몇백 개까지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고안해 냅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오늘 배우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이 질문부터 제가 저번 시간에 말하고 끝났는데, 자, 20개의 레이어를 VG 네트워크였죠? 56개까지 늘려 사람들이 실험해 본 거죠. 그때 사람들이 재밌는 발견을 하는데, 56개로 했을 때의 결과가 트레이닝 에러도 높고 테스팅 에러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도 잘안 되고 테스팅도 잘안된 거예요.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죠. 레이어가 많아져서 네트워크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나서 테스트 에러가 떨어졌다. 우리가 계속 러닝 시어리부터 말해왔던 내용이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되려면 트레이닝 에러는 오히려 작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트레이닝 에러도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건 더 이상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이런 오버피팅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러한 오버피팅 문제가 아닌 이러한 레이어를 깊게 했을 때 성능이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사람들은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강의가 시작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팩트는 이거죠. 딥 모델이 더 나은 레프레젠테이션 파워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죠. 쉘로우한 네트워크보다. 그럼 얘네들이 오버피팅이 날 수도 있지만 이 그림처럼 더 이상 오버피팅이 아니라 그냥 성능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이 프로블럼이 더 이상 옵티미제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모델 자체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옵티미제이션의 문제였으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테크닉들, 레귤라이제이션을 넣어서 옵티미제이션을 좀더 스테이블하게 바꾸면 어떤 오버피팅 문제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거 오버피팅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볼루션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찾아냅니다. 가설을 세우는 거죠. 결국부터 뭐냐? 디퍼 모델이 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컨볼루셔널 구조는 학습하기가 어렵다. 즉, 옵티마이즈하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조를 설계했을 때 이러한 딥한 네트워크를 잘 학습할 수가 있을까? 라는 게제 레슨넷의 시작점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딥한 모델이 최소한 쉘로우한 모델만큼은 잘 나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 어떻게 풀 거냐 라는 수많은 고민 끝에 이 논문에서 발견한 거 그러니까 이 레슨에서 발견한 거는 The Copying the Long Layers from the Shallow Model 그러니까 어떤 쉘로우한 모델에서 학습된 레이어를 카피해서 Additional Layer에다가 Identity Mapping으로 더해주자 라는 게 레슨넷의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림을 보면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뭐냐? Residual Network는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Residual Connection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뭐냐면 input x가 이렇게 있을 때이 input x를 원래 바닐라 컨볼루션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컨볼루션은 그냥 이렇게 컴보를 해서 업을 만들어내죠. 그쵸? 업을 Y라고 하면 업을 만들어내죠. 이게 아니라 이 레슨에서는 이러한 아이덴티티 매핑, 즉 스킵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매핑을 통해서 업을 만들어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컨볼루션 모듈, 이두 개의 컨볼루션 모듈로부터 배우고 싶은 거는 더 이상 아웃풋 자체가 아니라 아웃풋과 인풋의 레지듀얼을 배우고 싶은 거죠. 자, 다시요. 이거 아웃풋이 이제 Y라고 하면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배우고 싶은 건 매핑 펑션은 Y-X, 즉 인풋과 아웃풋의 레지듀얼, 즉 한국말로 하면은 뭐라고 하죠? 증분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잔여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빼기, 그러니까 y와 x의 차이를 학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레지듀얼 커넥션을 통해서 이 레슨넷은 very deep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이 모델은 125개의 레이어 모듈, 즉, 이 레지듀얼 모델을 152개까지 쭉쭉쭉 쌓아서, 아니에요. 이 레이어 하나씩을 레지듀얼 커넥션으로 152개를 쌓았고, 실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2015년도에, 3.57%까지 나오면서 매우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2015년도에 있는 모든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 컴피티션에서 우승을 하죠. 엄청나게 큰 성공을 거뒀고, 사실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한데, 그냥 기존의 컨볼루션에다가 요 스킵 커넥션 하나 연결하는 것뿐인데, 이러한 기법이 엄청 여기 딥한 레이어를 만드는데, 딥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이게 좋나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솔루션, 우리의 어떠한 딥한 네트워크가 성능이 떨어지는 솔루션을 우리는 어떤 네트워크가 레지듀얼 매핑을 학습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얘네들이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더라인 펑션, 이게 HX라고 하면 이 언더라인 펑션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레지듀얼을 배우도록 함으로써 이 부분이 레지듀얼을 배우고, 얘는, 그러니까 H 자체를 배우는데, 얘는 이두개 컴보는 레지듀얼을 배우게 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성능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FX, 여기서 학습되는 이 FX는 HX와 빼기 X, 그러니까 아웃풋과 인풋의 레지듀얼을 배우는 거고, 이 매핑 펑션 HX를 다이렉트리하게 배우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지듀얼 네트워크 모듈입니다. 그러면 얘가 왜잘 될까? 얘가 왜잘 될까? 그러니까 왜 딥한 네트워크에서도 학습이 잘 될까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아니죠. Gradient Vanishing Problem입니다. Gradient Vanishing Problem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Gradient Vanishing Proble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자, 요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HX라고 치고, 얘가 X라고 치면, 우리는 어쨌든 로스 그레디언트에 관심이 있는데, 요걸 알아내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 중간 애들도, 그래야 이 중간에 어떤 W가 있을 때, 요 로스 그레디언트 with respect to W, 요거를 찾아내는 게 목적인데, 이걸 위해서 어떠한 이 H를 로스로 미분한 요걸 가지고, 요런 이게 이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죠. 우리 배웠던 것처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러한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딥러닝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모듈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레이어를 늘릴 수는 수없이 있겠죠. 몇백 개가 있을 텐데, 이 제일 마지막 단,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제일 마지막 단, 여기 보면, 여기, 아웃풋. 여기서부터 발생해서 쭉쭉쭉 로스 그레디언트가 내려온다고 했었죠? 쭉 타고 내려오는데, 타고 내려오다 보면, 얘가 딥하게 깊어져 버리면은, 그레디언트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는 사실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다가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하는 거였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하는 건데,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하는 형태인데 사실 얘가 어떨 때는 너무 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이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h를 x로 미분한 로컬 그레디언트가 너무 작은 값일 수도 있고 너무 큰 값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 그러니까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구성하다 보면 얘가 점점 작은 값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백프로펫 해오면서 우리는 계속 체인룰로 이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레디언트가 요 이니셜로 발생되는 이 그레디언트가 점점 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네트워크들에는 밑에 있는 모듈들은 전혀 학습이 되지 않고 요 앞에 몇개 레이어들만 학습되다가 그레디언트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라블럼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딥하게 쌓았을 때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던 거죠.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던 거고 그럼 이게 어떻게 레지듀얼 블록으로 해결이 되느냐? 이것 때문인 거죠. 이거. 자, 우리게 로스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쭉쭉쭉 따라 내려올 텐데 이렇게 컨볼루션을 통과해서 내려가는 로스 그레디언트도 있겠지만 레지듀얼 블록에서는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핑으로 내려가는 로스 그레디언트 블록이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이 어떤 컴부 때문에 사라질지 모르지만 얘는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그대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로스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로 바로 다이렉트리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다시 식으로 써보면 그냥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우리가 하는 게이 로컬 그레디언트가 이 h가 이제는 아까 뭐였죠? h가 fx 더하기 x니까 얘가 x, h는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x를 x로 미분한 거. 이게 뭐죠? x를 x로 미분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i가. 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될지언정 얘가 열등 될지언정 우리는 요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로 계속 보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딥하게 만들어도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이 발생하지 않고 학습을 스테이블하게 할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사실 아이디어는 정말 간단한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성능 임프로브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아이덴티티 매핑이 발생했던 케이스입니다. 즉, 다시 쓰면 우리 언더라인 매핑 펑션이 아이덴티티인 경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는 150개를 이렇게 막 쌓았다고 쳤을 때 어떠한 블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샘플에서는 어떠한 블락, 예를 들어서 이 블락이 사실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능을 더잘 내기 위해서는 이 블락은 그냥 없이 이렇게 그냥 아이덴티티로 연결이 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락이 필요 없이 그냥 얘가 X였으면 아웃풋도 X로 되도록 그냥 이렇게 뭐라 할까요? 이 라인으로 연결되는 게더 나은 솔루션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일 때이 모듈의 언더라인 펑션 hx가 x itself 즉 인풋이 그냥 썼을 때가 더 나을 솔루션이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은 156개가 모두 다 성능을 내는데 컨트리뷰션을 낼 필요는 없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어떤 태스크, 어떤 인풋에 대해서는 오히려 100개 레이어만 썼을 때가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어떤 레이어는, 이 중에 어떤 썸 레이어는 아이덴티티 매핑을 내도록 학습이 됐어야 되는 거죠. 자, 아이덴티티 매핑을 낸다는 게 무엇이냐? 아이덴티티 매핑을 낸다라는 거는
X가 들어갔을 때, 요 HX가 X 자신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레지블락이 아니었을 때는 레지블락이 아닌 요런 케이스, 오리지널, 이 원래 컨볼루션 블락이었던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가 얘 컨볼루션 파라미터가 아이덴티티를 학습을 해야 돼요. 아이덴티티를 학습을 해야 돼서 HX가 이 아이덴티티랑 컨볼루션이 돼서 X가 나와야 얘가 X 자신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컨볼루션들은 어떻게 설계가 돼서 아이덴티티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 레지 블록에선 그냥 이 컨볼루션이 0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거 0이 돼버리면 컨볼루션의 커널이 모두 빵이 돼버리면 얘는 그냥 아이덴티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기 모듈 때문에. 즉 어떠한 아비토리한 섬 레이어가 아비토리한 컨볼루션 레이어가 언더라인 맵핑 펑션이 아이덴티티였을 경우에 레지듀얼 블락은 그냥 0으로 만들어서 이걸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기존의 컨볼루션 블락은 네트워크 커널이 어떻게 하면 아이덴티티가 나올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학습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레지듀얼 블락이 훨씬 더 아이덴티티 맵핑을 더잘 처리할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두 가지의 이유에 의해서 레지 블록이 우리가 네트워크의 깊이를 깊게 할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러한 이 레지 블록 하나가 여기 모듈 하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스키 커넥션 연결되죠? 그래서 전체 레지넷 아키텍처는 어떤 레지듀얼 블록들을 스택한 형태고, 이러한 레지 블록을 이렇게 쌓아서 만들고, 각각의 레지듀얼 블록은 두 개의 3x3 컨볼루션을 가집니다. 얘네가 3x3 컨볼루션을 각각 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각각 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 필터의 사이즈, 그러니까 뎁스의 사이즈를 피리오틱하게 두 배로 계속 줄여요. 그러니까 스트라이드도 두 배로 하고 이 디멘전을 2분의 1로 줄이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첫 번째 필터에서의 이 커널의 사이즈, 즉 얘의 아웃풋은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어떤 h by w by 64면 이 다음번에서는 이 다음번의 아웃풋은 이 스페셜 레졸루션은 반으로 줄어들고 요 뎁스가 128로 늘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떠한 스트라이드와 어떤 필터 사이즈를 늘림으로써 네트워크의 채널 수는 늘리면서 스페셜 레드는 점점 줄어들도록 설계를 합니다. 뭐 이것도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왔고, 어쨌든 스페셜 레졸루션을 줄여서 파라미터를 줄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외울 필요 전혀 없고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또 하나의 뭐 특이점은 이 이니셜에 3x3, 그러니까 인풋에다가 처음부터 바로 7x7의 컴부와 반절로 줄어들여 버리는, 그러니까 2분의 1로 스페셜 레졸루션 줄여버리는 모듈을 넣음으로써 이니셜에서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먹었던 VGG 문제를 해결하고, VGG에서 보면은 요 부분, 이게 이니셜에서 스페셜 레졸루션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해결해서 성능을, 그러니까 메모리를 줄이는 모듈도 붙고, FC 레이어를 없앱니다. FC 레이어를 기존에 쓰던 요런 VGG가 쓰던 것처럼 요렇게 7x7x512x4096이 필요한 FC 레이어를 없애버리고, 왜냐 파라미터가 많으니까, 많이 필요하니까, 얘를 글로벌 에버지 풀링이라는 걸 바꾸는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어떤 7x7x512라는 피처를 그냥 1x1x512로 풀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원래 에버리지 풀링이랑 똑같은데 이걸 글로벌하게 전체에 대해서 풀링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는 클래스파이어를 붙여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각각 레이어가 152개까지 쌓을 수가 있고, 뭐
그 레이어를 몇 개를 샀냐에 따라서 뭐 이름들이 좀 바뀌는데, 뭐 18개 쌓았다 하면 레슨은 18, 뭐 34개면 레슨 33, 레슨 50, 레슨 101, 112, 152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얘네들도 50개, 120개, 100개, 150개를 하다 보면 어쨌든 파라미터가 좀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세 개의 모듈들에서는 이제 바틀렉이라는 걸 쓰는데, 별게 아니고 그냥 인풋에다가, 이게 원래 인풋이면 1 by 1 컨볼루션을 붙여서 그냥 64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풋이 28 by 28 by 256이 아니라 28 by 28 by 64가 나오고, 그냥 컨볼루션을 하도록 설계가 되고, 어쨌든 서메이션 하려면 레스 블럭을 대면 레스 레지듀얼 커넥션을 하려면 다시 인풋 사이즈를 맞춰야 되니까, 요 1x1 컨볼을 추가로 붙여서 다시 한번 256으로 올려주는 모듈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두개 레이어가 이제 바틀넥 레이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요 프로세싱, 요 레지 블록 안에 들어가는 프로세싱 타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이러한 테크닉도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스넷에 대해서 배웠는데, 계속 얘기했지만 정말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얘 이제 카이밍 허라는 박사님이고, 사실 이제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정말 최근 연구자들 중에서는 제 생각에는 거의 네 정말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레스넷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컴퓨터 비전 쪽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연구들은 이저 페이스북 AI 그룹에서, 이 카이밍허 박사의 그룹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논문이 2016년에 CBPR이라는 거에 나와서 베스트 페이퍼도 받았고, 뭐 많은 성공을 거뒀는데, 결론은 뭐냐? 현존하는 모던 뉴럴 네트워크는 사실 이 레지 블락을 다 사용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쪽뿐만 아니라 NLP에 쓰는 BERT나 이런 모델들도 다 레스 블락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저렇게 간단한 스킵 커넥션이 정말로 강력하게 사용됐다라는 거고, 뭐 저희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왜 배우느냐라는 측면에서 전기와 같다고 표현을 했다고 했죠. 안드류 용 교수님이 전기와 같다고 표현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딥러닝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이제 이 페이퍼가 구글 스콜라 이제 2019년, 2020년도에 모든 에어리어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뭐 네이처부터 해서 쭉 있겠죠. 뭐 셀, 사이언스 쭉 있는데,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더 모스트 사이티드 페이퍼가 됩니다. 가장 사이테이션이 많은 페이퍼가 있고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페이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레지 블락이라는 모듈을 가지고 비전, 뭐 랭귀지, 뭐 스피치와 같은 모든, 이제 현존하는 거의 모든 분야들에서 이 모듈을 사용합니다. 재밌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잠시만, 누가 어떤 분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제가 끌게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 2010년도를 기점으로 정말로 많은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들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 일어났고, 그게 이제 이미지 넷 클래스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에 발맞춰서, 챌린지에 발맞춰서 발전을 해왔고, 2012년도에 이제 레볼루션 오브 뎁스를 통해서 정말 네트워크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연구들이 나왔고요. 이게 불과 2016년이고, 지금은 훨씬 더 복잡하고 잘 되는 모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 데이터셋은 정말로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제가 엄청나게 큰 데이터고 엄청나게 어려운 데이터라고 했지만, 더 이상 이미지넷 데이터도 쓰지 않아요. 왜냐? 이건 더 이상 성능에 향상이 있을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데이터들과 더 수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수업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룰 거긴 하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강을 통해서 알레스넷부터 시작해서 VGG넷, 그리고 이제 레스넷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이게 라이브로 해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셔도 좋고, 뭐
이전 강의랑 상관없어요. 저희가 요거 유튜브에 올려놨던 것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따라오시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으시죠? 그쵸? 어떠신가요? 네, 그쵸? 이게 사실 그렇죠. 바틀렛 레이어는 어쨌든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기 위함이 사실 제일 큽니다. 네. 그러니까 엄밀히 하면 채널의 개수를 줄이기 위함인 거죠. 요 채널이 256으로 프로세싱 할게 아니라 우린 64로 낮춰서 프로세싱 해보자 라는 거고. 네. 네. 알고리즘 구조 위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면 뭐 엄청난 우리가 막 수학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이 레벨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딥러닝 페이퍼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이 정말 낮고 코딩도 이제 해보셔도 알겠지만 정말 쉽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토치 이런 거 이제 라이브러리 쓰면 정말 쉽거든요. 페퍼파시 이런 것도. 그 진입장벽이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게 간단하다고 레지블러에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이덴티티로 매핑을 할 거를 생각해낼 때까지 사실 얼만큼의 고민과 어떤 뭐랄까 고찰이 들어갔을지 사실 저희 상상도 안 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 레벨에서 이해는 하긴 쉽지만 이게 정말로 우리가 이걸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어려운 학문이 사실 인공지능 또는 딥러닝 저희가 배우고 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 강의를 이제 처음 준비를 하면서 원래 제가 조금 더 어디까지 가야겠다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 사실 조금 덜 오긴 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한 3강 남았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운 면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제 남은 3강까지 통해서 배우는 것만 완벽하게 이해만 해도 요번 학기에 일주일에 1시간 반 내가 수업을 듣는데 시간을 쓰고 조금 복습하는데 시간을 써서 얻어갈 수 있는 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유튜브 채널 올려드리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조금 더 나가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사실 VGG, 알렉스넷, 레스넷 말고도 정말 많은 알고리즘들이 나왔고 뭐 2017년도에 이제 리포트들이 있는데 뭐 구글렛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안 했는데 뭐 레스넷, VGG, 뭐 알렉스넷 이런 것들의 뭐 성능 차이 그리고 사실 성능도 중요하지만 어떤 메모리와 속도,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컴퓨팅 어 컴퓨팅 컴퓨테이셔널 컴플렉시티 관점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감사합니다. 알렉스넷이 성능이 좀 떨어지면서도 계산량도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레스넷은 성능도 높으면서 메모리도 조금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계산량도 적고, 이제 VGG 같은 경우는 성능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오퍼레이션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한 메모리도 많이 먹고, 그 컴퓨테이션 파워도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FC 레이어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었고, 레스넷이, 뭐, 레스넷 101 정도가 가장 이피셔트 하면서도 성능도 잘 나왔다. 그 사실 제일 많이 쓰는 현재 모듈 중에 하나가 레스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많은 비교들을 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레스넷 다음에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뭐그 중에 그냥 대표적인 게 이제 댄스넷이라는 구조도 나왔어요. 정말 재밌죠? 그래서 뭐 이름이 조금씩 바뀌는 건데 레지드 블록을 댄슬리하게 커넥티드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이었고, 실제로 이 페이퍼도 성공을 거둬요. CVPR에 2017년에 나와서 이 페이퍼도 또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아요. 아이디어는 또 간단한데, 어떤 인풋에 컨볼루션을 통해서 커널들을 쭉쭉쭉 하나는 어떠한 기존의 그냥 컨볼루션을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커넥션을 했었죠. 그렇죠? 이게 아니라
densely connected network, 즉 댄스넷에서는 얘들을 모두 다 이렇게 연결시켜요. 올 페어와이즈드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뭘할수 있냐? 그래서 댄스 블락이 each other layers, 그러니까 얘네들을 모두 다 스킵으로 연결시켜서 데이터가 다 백프로퍼게이션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스킵들이 많아지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으면서도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줄이기도 하고 피처의 프로퍼게이션 성능도 높이고 피처의 리유세이즈, 즉이 피처를 다시 한번 얘를 찾는데 요 프로세싱 하는데 사용하는 거니까 피처의 리유세이즈를 높여서 어쨌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피처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게 하는 알고리즘들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CNN 아키텍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다음 넘어가야 될게 뭐냐? 이제 그럼 이거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 즉 이런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거냐라는 거를 알아야겠죠. 근데 결론은 저희 벌써 다 배웠어요, 사실. 벌써 우리가 어떤 뉴럴넷이 있으면 어떻게 학습하는지 다 배웠죠. 코스트 펑션 만들어서 그거 옵티마이즈 해가지고 배치 단위로 해가지고 쭉쭉쭉 하면 된다라는 거 배웠는데 왜또 배우냐? 왜또 다음 강의가 이제 트레이닝 뉴럴 네트워크냐? 근데 기존에 이제 머신러닝을 학습할 때 썼던 학습 기법들이 딥러닝, 저런 딥한 뉴럴 네트워크들, 막 100개의 레이어가 넘는 뉴럴 네트워크들을 학습하는데 좀 제한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존하는 딥 뉴럴 네트워크들을 학습하는데 좀더 어드밴스드한 테크닉들이 필요를 하고 그 관점에서 좀더 어드밴스드한 테크닉들,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한 어드밴스드한 테크닉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렉처 10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러한 복잡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X라는 변수가 있었고, 우리가 조금 길게 넘어오긴 했지만, 우리가 1강부터 관심이 있었던 우리의 매핑 펑션이 이제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는 걸로 정의가 되었고, 얘네를 구성하는 파라미터 W가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목표인 거고, 이게 이제는 아웃풋이 될 거고, 우리의 그라운드 트루스 YN과의 어떤 로스를 정의해서 이 파라미터 W를 찾는 게 우리의 머신러닝의 목표였죠. 그쵸?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딥러닝이 오면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어떻게 할 건가? 네트워크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설계를 할 건가? 뭐 아까처럼 뭐 스킵을 연결할 건가? 컨볼루션을 뭐 3x3을 몇개할 건가? 전부 다 하이퍼 파라미터죠,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얘기를 러닝 시어리 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게 정말로 중요했고 정말 어려웠는데 이젠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지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조합은 무한대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레이어를 3x3으로도 할수 있고 두 번째 레이어를 5x5로도 할수 있고 뎁스의 채널의 사이즈를 뭐 64로 할수 있고 뭐 128로도 할수 있고 지금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제 무한대 가까이 많아졌고 액티베이션 펑션을 뭘 쓰냐도 엄청 중요한 이슈인데 우리가 그냥 기존에 배웠던 시그모이드 또는 렐류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인풋도 이제 프리프로세싱을 해서 넣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다룬 데이터들이 너무 비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잘 프리프로세싱해서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네트워크 W가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컨투어 그래프에서 이니셜 값부터 쭉쭉쭉 줄어들어 옵티마이즈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 이니셜
요 W0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또 매우 민감하겠죠. 특히 이렇게 딥한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레귤라이제이션. 즉, 우리의 모델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쓰던 레귤라이제이션으로만 가지고는 더 이상 성능의 퍼포먼스 향상을 내기 쉽지 않아요. 기존에 배웠던 그냥 L2 레귤라이제이션 정도로는 더 이상 성능 향상에 보기 힘들고, 이딥 뉴럴 네트워크를 위한 새로운 레귤라이제이션 네트워크 기법들도 필요하죠. 트레이닝 과정에서 볼까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어떻게 했죠? 우리가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풀면서 파라미터를 쭉쭉쭉 업데이트해 가는데, 그때 러닝 프로세스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epoch이 들어가면서 이터레이션이 들어가면서 아름답게 떨어지길 바라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도 너무 복잡하고 네트워크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 트레이닝이 너무 다루기 힘들어져요. 베이비시팅이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스테이블하게 잘 떨어지게 만들까도 고민해야 되고, 파라미터 업데이트. 즉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했던 것처럼 프리비어스 파라미터에 그레디언트를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빼주는, 단순히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오늘 볼 많은 이유들 때문에 한계를 가질 거고, 물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옵티마이즈 하느냐,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돼요. 생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기존에 머신 러닝에서 썼던 옵티마이즈 방법들, 우리가 지금까지 쭉쭉쭉 배워왔던 거를 그냥 적용하려고 봤더니 실전으로 가보니까 너무나 고려해야 될게 많았던 거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각각의 프로블럼들을 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서 각각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떠한 좀 대표적인, 조금 옛날 방법들이긴 하지만, 옛날을 해봤자 2016년, 17년, 18년이지만 어떠한 방법들이 있었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액티베이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뉴럴넷을 배울 때 액티베이션이란 말을 했죠. 그래서 액티베이션이 이렇게 뉴럴넷에 여기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기억나죠? 네. 이거를 잠시만. 아이고. 갑시다. 다음 장 넘어갔네. 잠시만요. 요런 뉴럴넷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이렇게 인풋이 들어오고 W1 파라미터를 곱해서 어떤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매핑 펑션, 이 논리니어 모듈을 통해서 앞서 만들어냈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많이 썼던 게 뉴럴넷 썼던 게 시그모이드였어요. 그렇죠? 자, 시그모이드 이렇게 생각했던 거 기억나시죠? 1 over 1 플러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x를 많이 썼고, 뭐 이거 말고도 탄젠트를 썼고, 렐류라는 것도 있고, 0에서 x로 이렇게 나오는 뭐 리퀴드 렐류, 맥스아웃, 이렐류,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액티베이션 매핑을 펑션을 쓸 거냐, 내가 설계한 컨볼루션 모듈에 어떠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을 쓸 거냐, 또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우리의 캔디, 시그모이드죠. 시그모이드는 뭐였죠?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시그모이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러한 매핑 펑션을 가졌고, 우리의 인풋을 0부터 1 사이 값으로 제너레이션 해줘요. 그쵸? 뭐, 우리가 인풋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어디에 나오든 얘는 이 함수에 의해서 0 또는 1로 제너레이션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히스토리컬리 파트로 했고, 왜냐면은 뉴럴넷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이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로 사람들이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매우 유명한 방법과 펑션이었고, 어떤 뉴런에서의 어떤 Saturation이라는 과정을 잘 인터프레테이션 하는
모델이긴 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 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오면서도 이러한 모듈을 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러한 시그모이드를 써서 논리 액티베이션 쓰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수 있지만, 모던 딥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 시그모이드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레디언트 베니시 프로블럼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그레디언트 베니시 프로블럼은 정말 중요한데,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어떤 로스단에서 정의된 로스의 백프로파게이션이 이 제일 앞에 있는 레이어들까지 쭉 제대로 내려와야 전체 레이어가 잘 학습이 되는데, 그레디언트 베니시 프로블럼이 생기면 학습이 안 된다고 했었고, 이 시그모이드를 쓰면 빈번하게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걸 시그모이드를 좀 펑션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X가 인풋이고, 우리의 시그모이드 게이트가 있으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올 때, 우리의 업스트림 그레디언트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인 로스를 아웃풋으로 미분한 거는 이러한 로컬 그레디언트. 이게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죠. 를 통과해서 이러한 다운스윙 그레디언트를 찾아내야죠. 스윙 그레디언트로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요런 다운스윙 그레디언트가 무엇이냐? 요 다운스윙 그레디언트가 무엇이냐? 얘를 그냥 x로 미분해 보면 돼요. 얘를 x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건데, 얘를 x로 미분을 하면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시그모이드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배웠죠, 우리? 시그모이드를 x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7강에서 배웠죠? 여기서 배웠죠? 자, 시그모이드 미분하는 거 배웠어요, 여기서. 자, 요런 시그모이드 펑션 미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1- 시그모이드 곱하기 시그모이드 뭐냐? 그래서 얘를 1-시그모이드, 다시 1-시그모이드로 나와요. 미분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냐? x가 -10일 때, x가 -10일 때 우리 로컬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되죠? x가 -10이면 시그모이드, 즉 시그모이드 -10은 얼마죠?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면 1-0 곱하기 0 얼마예요? 0이죠. 뭐냐? x가 -10이면, 인풋이 -10이면 우리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0이 돼버리는 거예요. x가 10일 때또 마찬가지죠. x가 10일 때는 항상 1이니까 1-1 곱하기 1이니까 뭐예요? 0. 즉, 이두개 케이스일 때는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고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무슨 얘기냐? 얘가 빵이 돼 버리니까, 아, 죄송해요. 빵이 0이 되니까 요게 0이 돼 버리는 거죠. 더 이상 다운스윙 그레디언트가 0이 돼 버리니까 이 뒤에 있는 레이어들은 더 이상 학습이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x가 0일 때는 뭐 그나마 값이 나와요. 0.5니까 뭐 1-0.5에 0.5로 곱하니까 뭐 어느 정도는 학습이 되긴 하지만, 뭐 0.25긴 하지만 아직도 사실 값 0.25라는 값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항상 1보다 작게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업스트림 그레디언트에 1보다 작은 값이 하나 곱해져서 점점점 로스를 없애버리는 거죠. 요 이유를 조금만 더 보면, 이거 우리가 다 배웠던 거죠? 우리의 W가
이렇게 있을 때 인풋에 어떠한 W를 곱해서 시그모이드를 곱한 아웃풋이 P라고 했을 때 CNN이든 그냥 NN이든 CNN이든 모두 다 이렇게 매트릭스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계속 저번 시간까지 배웠죠? 어쨌든 W가 있을 때 우리의 로스를 S로 미분한 거, 로스를 X로 미분한 거, W로 미분한 거, B로 미분한 거다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때 요 S와 P와의 매핑 관계, 로스를 S로 미분한 거는 이러한 로컬 그레디언트에 요걸 곱한 형태였고 이걸 실제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위에처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저 시그모이드가 파란색일 때 아까 1 마이너스 시그모이드에 시그모이드가 이제 데러베이션이 된다고 했죠? 아이고 시그모이드 X가 그쵸? 요걸 그려보면 요 빨간색처럼 나와요. 요 빨간색처럼 나오고 이건 해보세요. 본인이 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사실 아마 이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꼭 해보시고 이렇게 나와요, 사실. 그래서 뭐냐? 이 아웃풋이 항상 1보다 작은데 거의 뭐야? 0.25보다 작아요, 항상. 0.25보다 커 나갔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값이 그러니까 이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가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보다 항상 작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작을 수밖에 없고, 뭐 이런 파트들에서는 x가 이런 값들이 나왔을 때는 얘는 심지어 0이 돼 버려요. 그렇죠? 이러한 리즌, 그러니까 x가 여기에 정의됐을 때는 그나마 로스를 흘려보낼 수 있긴 하지만 그때도 너무 작은 값이 곱해져서 흘려보내니까 점점점 작아지는 거죠, 로스가. 로스 그레디언트가 즉 별로 좋지는 않고 요런 시그모이드 썼을 때 그레디언트 베이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 따라오시는데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관련돼서 질문들이 조금 메일로 왔었는데 제가 바로바로 요즘에 답장을 못 드리는 거는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프로젝트는 본 학기에 이제 원래 하시고 싶으셨던 개별 프로젝트 진행하실 분들은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고 이제 이 코딩 프로젝트 나가는 거는 첫 번째 끝났죠. 그리고 두 번째 거가 이제 그신 아키텍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아키텍처 강의가 끝났으니까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두 번째 프로젝트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말고 사실 저는 프로젝트는 크게 저희 최소한 대형 강의에서는 큰 의미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사실 강의를 들으시고 개념들을 알아가는데 시간을 좀더 쓰시는 것도 저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프로젝트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죠? 너무 쉬워서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리미테이션입니다. 시그모이드의 두 번째 리미테이션. 시그모이드의 아웃풋은 제로 센트럴드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봅시다. 자, 요거부터 봅시다. 이제 복잡한데, 요거 사실 우리가 다 배웠던 거예요. 요거. 자, 아직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듣는 게. 그래서 이거 아직도 왜 X랑 우리가 뉴럴 냈던 CNN의 하나의 모듈이 저렇게 구성이 되고 왜 쟤네들이 저런 로스
그레디언트의 릴레이션십을 가지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 우리가 이전 강의들로 다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완벽하게 이해하고 오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모듈 하나가 이걸 하나라고 쳤을 때 이게 수많은 연결된 뉴런들의 쭉쭉쭉쭉쭉 연결된 애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X라는 것도 사실은 previous 레이어에서 나온 아웃풋인 거죠. 맞죠? 네, previous 레이어가 시그모이드를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얘가 시그모이드를 썼으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항상 0보다 크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죠. 왜냐? 시그모이드의 아웃풋이니까. 그쵸? 무슨 얘기냐? 우리의 input x가 output of sigmoid function이라고 가정하면 previous layer의 output of sigmoid layer라고 가정하면 x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맞죠? 맞죠?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로스를 s로 미분했던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거 요 s로 미분한 거는 요 로컬 그레디언트에 이 업스윙 그레디언트가 곱해진 형태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W 요러한 W 매트릭스가 n by d인데 n개의 벡터의 n개의 로우 벡터의 집합 n개의 로우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 각각의 로우 벡터를 쭉 풀었으면 이런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다 얘기했었죠,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W 대 대기를 봅시다. 로스를 W로 미분한 거. 요거죠, 요거. 요거를 생각해보면. 자, 얘를 그냥 GS라고 표현할게요. 표현의 평행을 위해서. 이 뭐야? 이 GS에다가 X 트랜스포즈 곱한 거죠, 그냥. 맞죠? 요 GS에다가 X 트랜스포즈. X 트랜스포즈 곱한 거예요. 그쵸? 그쵸? 자, 무슨 얘기냐? 요 X에다가 얘네들을 곱하니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해서 우리의 파라미터는 이렇게 나오죠. 즉,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W의 사이즈를 N by D라고 했으니까 N by D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로스 그레디언트도 n by d로 표현이 되고 n by d로 표현이 되고 각각의 엘러먼트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같이 표현입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데 자, 여기까지는 그냥 수식을 따라오면 돼요. 따라오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요 x들은 뭐죠? 그러니까 이 x가 뭐야? 지금 이 x라는 인풋 벡터의 각각의 엘러먼트들이죠. 맞죠? 얘가 d by 1 벡터니까. 얘가 뭐예요? 항상 0보다 크죠. 그쵸? 항상 0보다 크고. 그러면 뭐야? 이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w. 잠시만요. 이게 안 움직이네. 네. 요첫 번째로 이 W1이라는 요첫 번째 이 벡터 이 벡터를 학습하기 위해 쓰여야 되는 로스 그레디언트는 얘와 GS1에 대해서 결정이 나버리죠. 그렇죠? 왜냐면 얘네 GS에 대해서 똑같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은 X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이 GS1에 대해서 결정이 나버려요. 그렇죠. GS1에 대해서 결정이 나요.
자, GS1. GS1이 뭐냐? GS1이 뭐냐를 생각해 보면 뭐죠? 어쨌든 이것도 사실 로스 그레디언트를 P1 첫 번째 P의 밸류, 두 번째 P의 밸류, D번째 P의 밸류를 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얘는 뭐야?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죠? 다이어고널 매트릭스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GS1, 이 GS1이 어떠한 로컬 그레디언트에 곱하기 요거 첫 번째 요 DL 아니 P죠 DL P1으로 결정이 나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 하나 그 로스 그레디언트를 P로 벡터 P로 미분한 거가 첫 번째 엘러먼트는 로스를 첫 번째 P1이라는 엘러먼트로 미분한 건데, 걔에다가 이 로컬 그레디언트가 곱해지면 GS1이 결정이 나는 거죠. GS1이라는 거는 이걸 다시 쓰면 로스 그레디언트 with respect to the S1이 되는 거죠. 요거. 다 왔어요? 다 왔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이 값들, 얘네 값들은 요 p에 관해서 l을 미분한, 그러니까 로스를 p1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결정이 나요. 똑같은 값이니까. 무슨 얘기냐? 로스를 p1으로 미분한 값이 양수면 얘네들이 항상 양수고, 얘가 음수면 얘네들이 항상 음수가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고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W가 어떤 옵티멀한 W가 있는데 그 옵티멀한 W 스타가 뭐두 개,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뭐 W1, W2만 생각해 보면 W1 스타와 W2 스타인데 이 옵티멀한 값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W1 스타는 양수이고 W2 스타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W 방향은 여기죠.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근데 뭐야?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얘네들 이 각각의 값들은 항상 양수이거나 또는 항상 음수예요. 그렇죠? 모두 다 같은 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러한 벡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갈수 있는 방향이 항상 음수거나 항상 양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찾으려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둘다 음수로 갔다, 둘다 양수로 갔다, 둘다 음수로 갔다, 둘다 양수로 갔다 이런 식으로. 즉 이걸 지그재그 패스라고 하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우리의 업데이트, 그러니까 저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쭉쭉 업데이트를 할때 우리가 요 옵티멀 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패스가 지그재그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는 실제 어떤 컨투어 그래프에서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떨어지길 바라지만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하게 떨어지게 돼요. 좋지 않은 거죠. 왜냐? 우리의 트레이닝 프로시저가 언스테이블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얘네들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쓰는 순간 이 인풋 값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x 인풋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지그재그 패턴이 발생하게 되고 이게 이제는 성능,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 성능을 저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뭐냐? 저 시그모이드 아웃풋이 어떠한 항상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는 뭐 너무 당연한데 익스포넨셜 텀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산량이 너무 많아져요. 익스포넨셜이 많아지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텀을 어쨌든 계산하는 게 오래 걸린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안 써요. 결론은 시그모이드는 현존하는 딥러닝 모델을 쓰지 않고 이제 많은 베리언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탄젠트 펑션이라는 걸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0부터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에서 1로 노멀라이즈가 되도록 설계를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점, 제로 센트럴로 되어 있었죠. 제로 센트럴도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 아웃풋이 더 이상 항상 양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그재그 패턴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되고 좋은 특성이죠. 근데 물론 한계는 있어요. 얘도 이제는 요렇게 생겼기 때문에 얘의 그레디언트 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보면 시그모이드와 비슷하게 어떤 세츄레이트 된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또 좋진 않고 뭐 익스포넨셜 텀이 4개나 들어가죠? 계산량이 많아지죠. 우리는 네트워크를 딥하게 만들수록 다른 계산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불필요한 계산량을 줄여야 되는데 탄젠트는 그 측면에서 좋은 솔루션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 나오는 게 이제 렐류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현존하는 많은 모델들은 다 렐류를 써요. 렐류를 쓰고 왜 쓰냐? 여기까지만 보고 답변 드릴게요. 렐류는 어떻게 정의되냐? X, input X가 0보다 작을 때는 항상 0이고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리니어 그래프를 따라가도록 설계가 되는데 첫 번째, saturate 되지 않는다. 양수 부분에서는 최소한 saturate 되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 이게 왜 saturate 되지 않느냐를 생각해 보면 자, 얘의 그레디언트가 뭐죠? 얘를 뭐 t라고 할까요? 자, 요거 그레디언트가 어떻게 되죠? tx가 1 또는 0인데 if x 이거 양수면 0이고 나머지는 otherwise 0이죠. 뭐냐면 0일 때는 0이고 0보다 작을 때는 0이고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1이 되겠죠. 그레디언트가 어쨌든 그레디언트가 1이니까 saturate 되지 않아요. 그쵸? 속도가 매우 빠르겠죠? 왜냐? 익스포넨셜도 없고 그냥 트럭케이션에서 0보다 큰지 작은지만 해서 내보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시그모이드나 탄젠트보다 훨씬 컨버지 속도가 빠르고 사실은 조금 더 바이올로지컬하게 플러저블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유럴렛이 시그모이드를 가지고 사람의 뇌가 어떠한 논리냐 액티베이션 펑션 이렇게 나올 거다 가정을 했는데 많은 연구들이 오히려 이렇게 설계하는 게 또 사람이 뉴런에서의 어떤 논리 액티베이션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것과 더 유사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얘도 어쨌든 음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로 센터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 그래서 시그모이드가 가져갔던 이 문제 지그재그 패턴이 나오는 이 문제를 동일하게 가져갑니다. 동일하게 가져가고 뭐 시그모이드와 비슷한데 이제 X가 음수 0일 때 양수일 때 생각해보면 우리의 로스 그레디언트가 아까 0,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오케이 성립이 돼요. 왜냐? 로스 이 두 경우는 어쨌든 우리의 로컬 그레디언트가 1이기 때문에 둘 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음수인 경우는 로컬 그레디언트가 0이니까 그레디언트 베이싱이 일어난다 라는 거는 아직도 한계로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의 성능 향상과 어떤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렐류가
가장 많은 어떤 디폴트 초이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갈까요? 네, 피규어 페이지 8에서 식물의 경우 이사분면대로의 이사분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사분면 형태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러니까 옵티멀한 W가 잠시만요. 이게 이사분면이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맞나요? 1, 2, 3, 4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지그재그 패턴이 나와도 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레디언트가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양수 또는 항상 음수밖에 없으니까 옵티멀이 이렇게 나오면 또는 이렇게 나오면 이건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경우에 생긴다는 거죠. 양수 음수거나 음수 양수인 경우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 정윤님이 질문하셨던 게 GSX 값이 항상 양수가 음수인 거랑 지그재그로 찾아가는 거랑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항상 양수이거나 음수이기 때문에 서로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W스타라는 게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옵티멀이라고 가정해보면 그리고 그게 양수와 음수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쵸?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어떤 이니셜한 W0에서 시작해서 W0에다가 알파를 곱해서 그레디언트,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그쵸? 자, 기억하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요게 이제는 어쨌든 얘도 W 이니셜이니까 이니셜을 W0로 해볼까요? W0와 W02가 있었을 거고 여기에서 이제 쭉쭉쭉 어떤 로스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서 뉴 W를 찾아서 요 W 스타에 가깝게 가는 거죠. 자. 이해하죠? 저희 이제 옵티미자이션 과정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알아야 되는 요 로스 그레디언트. 이 로스 그레디언트가 뭐야? 여기서 정의되는 로스 그레디언트인데 얘가 모두 다 양수 또는 모두 다 음수라는 거죠. 모두 다 양수 또는 모두 다 음수이기 때문에 어떤 W에다가 이니셜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치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이니셜이 여기서 시작했다고 치면 우리가 이첫 번째, 그러니까 이첫 번째 스텝에서 어쨌든 우리의 로스는 얘를 따라가도록 계속 학습이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란색을 찾도록 어쨌든 로스가 정의가 됐을 텐데 그러면 얘가 억지로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로스 그레디언트가 그러니까 첫 번째 엘러먼트와 두 번째 엘러먼트가 둘다 양수 또는 둘다 음수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찾아가야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다 음수로 가고 둘다 양수로 갔다가 둘다 음수로 갔다가 둘다 양수로 가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우리는 첫 번째 엘러먼트는 양수로 가고 두 번째 엘러먼트 음수로 갈수 있도록 이 로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인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그쵸? 오른쪽, 아래쪽으로 화살표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왜냐? 항상 양수거나, 그러니까 이두 개의 부호가 항상 양수로 똑같거나 항상 음수로 똑같기 때문인 거죠. 여기서 그 올이라고 표현한 게 모두 다 같은 부호를 항상 갖기 때문인 거죠. 네, 그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닐라 CNN을 쓰고 시그모이드를 쓴다면 그레디언트 베이싱 문제가 시그모이드에서도 발생하고 바닐라 CNN에서도 발생을 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이싱 문제 훨씬 심해질 거고
네트워크 아키텍처, 그러니까 컨볼루션 아키텍처는 레스넷으로 했는데 내가 논리니어 매핑 펑션 시그모이드로 했다. 그럼 사실 그러니까 그 레스넷으로 로스가 잘 내려온다면 뭐 레스넷 부분에서는 그레디언트가 잘 흘러가겠지만 시그모이드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그모이드에서부터 세츄레이션 돼서 로스가 안 들어오면 레스넷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레스넷이랑 렐류로 쓰면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는 베니치 문제가 일단은 파지티브 부분에 안 생기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렐류가 양의 방에서 성능이 좋다면 하방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렇게 봅시다. 세원님 질문이 렐류에서 하방쪽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고, 자, 그러면 무슨 그림이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렐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죠. 자, 첫 번째, 얘가 네거티브 쪽에서도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면 이런 경우가 될 거고, 얘는 그냥 y는 x가 돼버려서 얘는 논리니어 액티베이션으로의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면 이걸 붙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이러한 모듈은 네트워크의 논리니어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좀더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 네, 맞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 과연 옵티멀이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 옵티멀이냐? 아니에요. 결론은 뭐냐? 이제 요 페이지까지 가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러한 네가티브 파트에서의 기울기, 네가티브 파트에서의 기울기를 알파로 변수로 놓고, 요 알파까지 학습을 해버리면, 우리가 렐류보다 좀더 옵티멀한 논리니어 매핑 펑션을 학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렐류보다 조금 더 컴퓨테이션 파워가 들어가지만 어떤 네거티브 텀도 고려해야 되고 알파도 학습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렐류가 풀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그게 이제 바로 리퀴드 렐류라는 컨셉입니다. 세원님,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네, 그래서 아,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결론은 아까 말했던 거 똑같은 건데 0보다 작으면 로스가 정의가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건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두 가지의 어드밴스드 버전이 나오는데 리퀴드 렐류는 억지로 네가티브에도 한0.1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요. 그러면 이제 Saturation도 되지 않고, computationally 하기 efficient하기도 하면서, conversion 속도도 빠르고, negative part에서도, 즉 negative region에서도 우리의 로스가 죽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p-ReLU라는 것도 있는데, 이때 이제 이 negative part에서 기울기까지 학습을 함으로써 조금 더 옵티멀한 negative part에서의 기울기를 찾아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성공들을 거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렐류가 좋냐, 리퀴드 렐류가 좋냐, 피렐류가 좋냐. 사실 답하기 힘들어요.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딥러닝은 자체가 워낙 이론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 우리가 피렐류가 더잘될것 같아 네트워크를 붙이고 내 태스크를 풀어봤는데, 오히려 그냥 렐류를 쓰는 게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나와야 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잘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시그모이드보다는 훨씬 더잘 된다. 시그모이드는 너무나 명확한 게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일단 우리가 트레이닝 온 뉴럴 네트워크 파트에서 이제 논리니어 액티베이션 쪽에 시작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데이터 프리프로세싱,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조금 다른 테크닉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이제 정말 몇강안 남았네요. 한세강 정도 남았는데, 네, 마지막까지 좀 이제 한 30분 정도 남아 계신데 마지막까지 좀
잘 참석해 주시고 열심히 듣다 보면 정말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엄청난 걸 배우진 못했지만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정윤님, 그, 리퀴드 랜류는 이 문제 해결하죠. 올웨이즈 파지티브. 왜냐? 리퀴드 랜류는 이제 우리의 그러니까 아웃풋 값이 이제 음수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항상 시그모이드의 아웃풋이 양수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는데, 리퀴드 랜류 같은 건 이제 음수 값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해결할 수가 있겠죠? 미분에서 양수가 나오는 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미분에서 양수가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이유가 요 수식에서 보면 요걸 계산할 때요 이 업스트림 그레이디언트 x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인풋이 곱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인풋 x가 항상 양수거나 항상 음수였을 때 발생하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니까 x가 음수가 나온다면 해결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윤님 요 9페이지를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모두 수고하셨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